공무원이 되고 싶다. 안정적이고 싶다. 늘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계기였습니다. 7년 전, 친구의 공무원 도전에서 생물 만점을 만들어준 최정환 교수님이 계신 대방열림의 1년 패키지를 들었었지만 의지와 동기가 약하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생물은 수업을 들으며 알아가는 재미를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음먹고 다시 도전한 동기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공부하고 배운 것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도전하기 전 꼭 본인만의 강력한 동기를 찾길 바랍니다.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첫 마음을 되새기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대방열림고시학원 유튜브에 최정환 교수님 생물 무료 강의를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경 책을 구입하고 하루에 2강에서 6강씩 들으며 기초를 다졌고 완강 후 인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니 80점 정도로 점수가 나와 경채 365 패키지 반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생물은 유튜브 기본 강의 2회, 하이타 본을 2회 들으며 유인물 문제풀이 괄호넣기 등 문제풀이를 같이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교수님께서 인천, 강원, 울산 지역 등 생물 원만하는 지역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출제 경향과 방향 등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시 시험은 생물원의 수능형 문제들이라 무료 강의 교재 뒤쪽 문제와 기본 수능 문제집 풀이 등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시 시험에서 생물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수능 3점짜리 문제도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중보건은 시험 후에도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과목입니다. 김희영 교수님께서 수치를 꼭 외우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환경 쪽 수치를 외우는 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시험에서 수질 수치를 외우지 못해서 틀리고 여러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와서 점수가 아쉬웠습니다. 지엽적인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언급하신 내용인 걸 시험 후에 알았습니다. 김희영 교수님 기본 강의로 뼈대를 세우고 기출문제, 모의고사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따로 정리하며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를 계속 해독하면서 빠진 이론을 채우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료관계 법규 강의는 단연 김희영 교수님이 최고이십니다. 막연하고 답답한 강의를 풀어주시고 관계법령과 연관지어 강의해주셔서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법규는 특히 기출문제도 많지 않고 변경사항도 많은 과목이라 혼자 하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는 2회독 후 계속 기출문제를 풀며 모르는 단어만 회독을 늘리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론 때 강의와 기출풀이를 같이 해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김희영 교수님 강의 강추합니다. 본격 시험 준비를 한 2021년 11월 말부터 생물 기본 강의를 듣고 3월부터는 공중보건, 6월은 의료관계 법규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생물은 회독과 문제풀이를, 공중보건과 의료관계 법규는 되도록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료기술직 특성상 기출문제가 많지 않고 특히 인천시는 공중보건과 의료관계 법규가 비공개라 공부하면서도 이게 맞나? 어디까지 해야 하나? 고민도 많고 많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노하우가 있는 대방열림고시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랐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커리큘럼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 합격 후에도 면접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었습니다. 두 배수가 넘는 인원이 합격했기 때문에 무조건 면접에서 우수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바로 대방열림에 연락드려 면접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면접 자료에서 나온 질문들로 마무리를 잘해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것도 질문할까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말로 해보는 것은 많이 다르니 꼭 거울이나 영상으로 본인의 모습을 확인해보시고 면접 자료에 나온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직은 직렬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촘촘히 세우진 않았습니다. 크게 몇 달 단위로 나누고 한 달 주 단위로 큼직하게 나누어 하루하루 해나갔습니다. 초반엔 4시간씩 생물만 집중했고 공중보건 시작하며 6시간, 의료관계 법규랑 같이 하면서는 8시간에서 10시간씩 늘려갔습니다. 마지막 두 달은 12시간씩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12시간씩 했으면 아마 지쳐서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를 파악하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전 새벽 공부를 절대 못하는 체질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이니 자꾸 보고 외우면 답이 보일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가 너무 안 될 때는 진통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도 찾아보고 올려주시는 공중보건 문제들을 풀어보며 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시고 힘드실 거 너무나 공감합니다. 한 명을 뽑아도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낸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 조금만 더 기운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서 합격의 기쁨을 느끼시길 기도드립니다.